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전해드린 사연을 소개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발표한 부정선거론 관련 이야기입니다. 정권 초기였었을 때 그 유경준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예. 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장 출신입니다.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경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때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더라. 아. 유 전 의원 반박에 윤 대통령이 갑자기 화를 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 유경준 의원이 워낙에 그 분야에 있었을 때 전문가니까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니까 매우 화를 내시더라. 그래서 제가 말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반박을 했냐 그랬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뒤로 유경준 의원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을 겁니다.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자신이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.